최유언니,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림프 마사지, 맑은 피부 만드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체 림프계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즉, 혈액 속의 노폐물,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담음,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혈액을 떠다니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얼굴이 칙칙하고 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부를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팁들이 너무 많네. 먼저 입꼬리 옆에 있는 지창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턱 모서리에서 안쪽 방향으로 1cm 정도 들어오면 협거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를 앙 다물었을 때 툭 튀어나온 자리. 네, 그 자리가 협거예요. 이 두 혈자리를 10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떼기를 10회 반복해줍니다.